세척 맞춰놓고 다리 길만 맞춰놓고 여기서 그대로 지를 거예요. 네. 근데 처음에 이렇게 지르는 건 되게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이제 축을 트는 연습을 할 거예요. 근데 이 하체 기만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네. 이런 식으로 네. 네. 힘들면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여기냐 힘들게 이렇게 내 다리가 움직이면 안 돼요. 여기서 그러니까 이 지금 연습하는 이 축 이동 축 이동 아 팔꿈치가 벌어져서 네, 이런 팔꿈치도 네, 이 라인 안에 있어야 돼요. 라인 안에서 그대로 네, 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연습은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 쓰라고 하면 막 딱 알겠어요. 이거는 가능성이야. 내 이 축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이 축 안에서 다 해결해야 돼. 그러니까 그대로 안고 그다음에 그대로 이동하고 네. 상체는 거의 움직이면 안 돼. 그다음 그대로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고 네. 다시 안고 그대로 이동하고 그대로 다시 신체 축에서 이동하는 거를 아는 거거든요. 자, 이 상태에서 앞으로 했을 때 처음에 옆으로 그래서 골반이 완전히 다 일자가 되네요. 이렇게 네. 그리고 여기 뒤꿈치랑 여기 뒤꿈치도 일자 일직선. 자,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회전해도 돼요. 그 다음에 뒤꿈치도 살짝 돌아가겠죠. 그러면 이 골반의 정면.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어깨가 떨어진 분들이 좀 계세요. 네, 그쵸. 그걸 맞추셔야 돼요. 네, 지금. 네. 그리고 이 상태에서 뒷발을 더 회전하세요. 더 회전하시고 뒤로 트위스트. 네. 네. 뒤로 트위스트. 자. 바로